근데 화려하다 진짜. 멤버? 이거 뭐 결승 아니냐? 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가 16강에 붙냐? 어, 지금 칸셀로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네. 파바르, 우파메카노, 더리우트가 3백이고 왼쪽 윙백에 코만, 오른쪽에 존 칸셀로. 그리고 오늘 에메리 06년생입니다. 아, 너 몇 학번이지? 저 07이요. 나 챔스 보고 있을 때 태어난 친구들이야. 얘가 고3 때 사고 쳤으면 나 아들이야. 네. 물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손님이니까. 목이 마르네요. 네. 진짜 이주환처럼 생겼다. 이거 이제 여러분 왜 눌러진 거 이거. 그냥 한 번. 전체적인 리드는 마이 미넨. 예상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미넨이 가운데 빠졌다. 주안 칸셀로.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1차에서 수비가 안 되잖아. 네이마르랑 메시가. 그러니까 엄청 키미까지 편하게 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진정한 두 줄 수비다. 네이마르 메시 수비 안 하고 나머지 8명이 수비하는. 걸어다녀. 메시랑 네이마르 걸어다니고. 왜냐면 리그에서는 키미 엄청 누르거든. 키미가 잘 못 돌아서.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두 명이 붙어있다니까 키미한테. 왜냐면 저기가 약간 요런 데 느낌이거든. 명치? 우와! 근데 너무 낮은 위치에서 저렇게 메시를 저게 시작하니까 너무 뚫을 게 많아. 오른발. 와, 진짜 잘 막는다, 근데. 되게 쉽게 막네. 되게 잘 차는데 되게 쉽게 막네. 와, 이걸 이렇게 쉽게 막아? 굴절이네. 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저는 전반전에 좀 들었어요. 아, 이게 새벽 항상 4시, 뭐 5시 경기잖아요. 네. 일어나서 진짜 초빅매치는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강팀과 중간팀의 만남이 훨씬 더 재밌지, 강팀과 강팀 만나면 팽팽하거나 아니면 뭔가 서로서로 조심하거나 해가지고 안 풀리는데 오늘 경기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주도권은 바이에른 뮌헨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확실히 네이마르와 메시가 1선에서 수비를 하는 척만 하니까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키미까지는 순조롭게 공이 오는데 메시, 네이마르 빼고 나머지 8명이 정말 이렇게 두 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키고 서 있으니까 4-4-2. 그리고 파바로 올라가고 더리우트 올라가고 우파메카노 혼자 남아도 숫자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 정도는 막을 수 있거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공을 주고 받으면서 프리를 한 명 만들려고 하는데 프리가 안 나요. 왜냐면 오늘 라모스가 위치가 좋고 앞에 다닐루가 다 끊어내니까 다닐루 페레라가 둘이 완전히 봉쇄가 돼서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경기는 수비가 굉장히 위치가 좋고 라인이 잘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은 파리가 홈이어도 자존심 좀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메시랑 네이마르가 치고 올라가고 뭐 한 좌우 윙 정도 도와주면서 한 4명이서 한 방 딱 끝내서 1-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고. 뭐 뮌헨은 원래 이런 경기 되게 많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결국 이러다가 좋을 때는 뮌헨이 후반에 와르르 몰아쳐서 이기고, 뮌헨이 안 좋을 때는 이러다가 한 방 먹고 어려운 경기 하다가 후반에 한 골 넣고 1-1로 비기는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오늘 후반전도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 전반전은 진짜 그런 환영 말대로 딱 그 느낌이기도 했고, 저는 뮌헨이 아까 그 오픈 찬스 이런 거 못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게 윙백이 다 아쉬워요. 이게 코망이랑 칸셀루가 오늘, 코망은 특히 슈팅 찬스도 많았잖아. 여기에서 좀 더 뭔가 괜찮았다면 4-4-2 두 줄 수비, 얘네 되게 센터에 밀집해서 쓰잖아요. 측면 열어두고 윙백한테 공간이 많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공간을 사용을 했으면은 공간이 벌어질 텐데 백이 안 벌어져요. 코망한테 넣어달라는 건 아니고 유효 슈팅만 만들면 그 다음 상황에서 세컨 찬스를 나올 수 있는데 슈팅 자체가 완전히 빗나가니까. 근데 맞아. 뭐 코망한테 뭐 슈팅 지금 바라는 건 좀 어렵고. 그렇다고 칸셀루가 되게 안쪽으로 들어서 플레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빠져있지. 지금 오늘 고레츠카도 조금 아쉽고, 전체적으로 무시할라 혼자 하려는 경기. 이게 좀 안 풀리는 뮌헨의 전형적인 전반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전반전은 0-0이었고, 또 이러다 갑자기 후반전은 엄청 재밌을 거예요. 몰라,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1차전인 거는 좀 감안을 해야 그렇죠. 돼요. 네, 전반전 0-0이었고 후반전 보겠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두 팀 다 교체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하키미가 나가고 킴펜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에는 칸셀루가 빠지고 폰지. 다 이제 측면 수비 쪽에서 변화를 줬죠. 오, 왔어요! 와! 노 세리머니! 와, 코막이랑 코막 세리머니 안 하네. 야, 씨, 욕하면. 와. 잘하네. 아, 근데 폰지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이러면 파리 대위기. 쎄다, 쎄. 짜네. 아. 무시할란 줄 알았네.
무시할라는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네 좀 약간 이런 각기 느낌 뻣뻣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와, 이거 거의 게임 끝날 때 그냥 2차전까지 끝날 뻔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다는 거야. 그러네. 와, 돈나룸마. 야, 근데 돈나룸마 진짜 잘 먹는다. 두 개 왔어. 음바페! 아, 음바페! 있어! 골키퍼! 막았고! 있다! 아이. 다시! 이거 오비다! 아, 오비다. 오비야. 야, 근데 얼굴 먹었어, 얀종모. 70분 놀다가 하나 했네. 이거 제대로 했다, 그래도. 돈이 진짜 빠르다. 컵백? 우와! 들어왔어! 자책이야? 이거 은바페가 넣은 거 같은데? 거야? 우와! 대단하다. 그래, 이거 역습 하나 이렇게 노린 거잖아, 속도로. 누누 빠르죠? 은바페 빠르죠? 오비다. 이러면은. 너무 빨랐다. 속도가. 이러면은, 미는 더 안정적으로 하지. 아니, 얘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어떻게 막은 거야? 와, 수비가 나 막았어. 슈퍼 세이브야? 와. 발끝으로? 와, 눈을 찢었고, 그리고 은바페 달려가면서 수비 몰고 메시. 경기 끝났네. 1-0.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이고요. 파리 생제르맹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우리가 전반전에는 좀 아쉽다라고 했었던 코망이 선취골을 기록을 했고, 그게 또 이제 결승골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확실히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니까 측면이 살아나고, 코망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코망은 뭐 오른쪽이 좀 비슷하긴 한데, 오른쪽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기회를 잡아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뭐,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점유율 잡긴 했지만,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밀어붙일 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나쁘진 않았다, 이 정도면. 네. 뭐, 은바페, 막, 누누, 달리고 이때 뚫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클리어링이 어느 정도 됐고 또 블러킹 위치를 되게 잘 잡았어요. 네. 슈팅할 때 계속 그 길목을 차단을 하면서 유효슈팅을 그래도 최소화한 게 그나마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선취골 장면은 나겔스만의 이제 용병술이 먹혔던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폰지가 들어와서 왼쪽 측면에서 이제 붙여주고 호방은 오늘 왼쪽 윙백으로 스타트했는데 후반전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취골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몇몇 이제 개인 기량들이라던가 좋았던 선수들을 좀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해. 오늘 돈나룸마 몇 차례 좋은 선방이 있었고 라모스가 굉장히 좀 잘해주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중앙에서의 공격력 오늘 무시잘라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좀 그렇게 날카롭진 않았거든요. 네, 특히 자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였어 완전히. 꼬라 박은 날이고, 뭐, 이거는 익숙합니다. 이제, 뮌헨 팬들한테는 자네가 이런 경기 하는 거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무시할라는 뭐, 항상 번뜩이지만, 이 포인트 생산력에 있어서는 초반엔 좋았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근데 이제 월드컵 기점으로 뭔가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뭐, 킴미가, 그냥. 킴미가 할 게 많아, 참 보니까. 2인 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할 게 많아요. 근데 킴미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레츠카가, 도와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막 되게 킴미를 편하게 막 더 지원해주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뭐 마지막에 파바르가 퇴장을 당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팀이 패하지 않았고 그 세트피스 실점을 안 했으니까 그쵸. 파바르의 선택? 뭐 최악은 아니었다. 뭐 결과적으로 메시를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 파바르 못 나온다? 뭐, 못 나와도 된다. 칸셀로, 알폰소 데이비스 좌우에 쓰면 되니까. 물론 이제, 3백 쓸 때는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센터백 한 명이 빠져서 빠졌으니까. 근데, 뭐, 포메이션을 바꾸든지, 또 뭐, 그때 되면 부상자가 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괜찮은 선택을 했다 보고 우파메카노가 역시 이제 속도가 있다 보니까 따라잡아서 그냥 뒤쳐져도 따라잡아서 뭐 이렇게 발 대고 이런 거는 잘하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은바페는 교체로 들어와서 은바페 전 솔직히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만은 네이마르가 오늘 많이 막혔잖아요. 우파메카노랑 뭐 더리우트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맨마킹에서 네이마르에게 좀 뒤지지 않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네이마르가 좀 잠점했고 안정적인 선택은 이해 가지만 이럴 거면 실점을 안 했어야 됐고 그치. 사실 돈나눔마가 한 두 개 더 막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없었으면 사실 대량 실점도 할 수 있었던 경기라서 근데 확실히 은바페가 건강한 은바페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사실. 근데 이건 진짜 은바페 하나의 차이 때문에
오늘은 밀린 거라고. 왜 음바페 나오고 경기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음바페 나오니까 누누도 멘데스도 살고 하니까 그쪽에서 확실히 딸렸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게 음바페 뭐 몸 상태가 뭐 선발로 뛰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음바페가 나왔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 본인들의 역습 축구를 훨씬 더 세게 했겠지만은 음바페가 나오면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힘을 덜 실는단 말이에요. 네. 그 차이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커서 확실히 오늘 음바페가 건강했다면 저는 파리 생제르맹 홈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알리안츠 아레나는 이거는 뭐 이건 다르다. 뒤집을 수는 없다. 뒤집기 쉽지 않다. 하지만 공이 둥글입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된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다 나왔을 때? 응, 다 나왔을 때 두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무득점이 나올까? 아니, 혹시나. 근데 곡선 자체가 마리맨도 좀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오는 타임이었고 파리 생제르맹을 쭉 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타임에서 그 지점에 지금 만난 거거든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파리 팬이 보는 거랑 그냥 내가 멀리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긴 하지만 그래, 근데 그건 맞아요. 환영이 말한 대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미넨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비아리알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잡힌 적이 없으니까 확실히 2차전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1차전은 보통 조금 지리합니다. 2차전도 이제 오실 거죠? 일정 빼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